안녕하십니까. 비뇨기학 TV 이용입니다.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의 차이점, 발기부전 치료제의 그 반감기가 이제 짧고 길고, 그래서 뭐 4시간과 20시간이니까요. 거의 뭐 5배 정도 차이가 나서, 약효가 지속되는 시간이 벌써 이틀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. 동아제약에서 나온 그 자이데나 같은 약도 반감기가 이제 12시간이 넘기 때문에, 반감기로 따지면 이제 장시간 작용하는 약제입니다. 그래서 이 반감기가 긴 오래 작동하는 약들은 우리가 소량씩 매일 먹는 요법, 4분의 1이나 뭐 3분의 1 정도 이렇게 매일 먹는 약이 나오고, 시알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8분의 1 용량도 지금 포장이 돼서 매일 요법으로 쓰고 있습니다. 이렇게 뭐 시알리스 5mg 같은 경우에는, 이게 오리지널 약인 경우에는 뭐 4주씩 이렇게 한 달씩 먹을 수 있도록 허가 임상 시험을 통해서 그 유효성을 인정받아서, 술이나 기름진 음식에 영향을 좀덜 받고 또 작용 시간이 긴 약이다,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다가, 한 5, 6년 지난 후에 이제 미국 FDA가 다의 이 시알리스의 제형을 매일 먹을 수 있는 약제에 대한 허가를 했습니다. 작용 기전이 이제 반감기가 짧은 비아그라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, 발기력이 좋아진 이 해면체에 지속적으로, 발기력이 그 해면체에 지속적으로 혈류를 개선시키면서 혈관 확장 효과가 나타나면서, 전립선부와 요또 이제 귀두 부위가 이제 요도 해면체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, 전립선 요도부의 이완 효과도 있어서, 이게 전립선 비대증 약으로도 허가를 받았습니다. 이 발기부전에 대한 효과가 이제 반감기가 긴 약물들의 그 성공 확률은 7, 80대 발기부전 환자를 수백 명을,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행된 임상시험이 1년 동안 오전 10시에 일정한 시간에 1년 동안 이제 복용을 하도록 했습니다. 한 달을 끊었습니다. 한달 후에 약물 없이 자연 발기되는 성기능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성공 확률이 4분의 1에 해당했거든요. 4명 중에 한 명은 7, 80대 발기부전 환자들이 약 없이 성기능이 회복됐다는 말. 한 가지 이제 뭐 우리나라의 그 자이데나도 반감기에 이제 긴 약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허가 임상이 진행돼서 다 허가를 받았습니다. 이 반감기가 긴 약물을 매일 복용하는 약제의 장점 중에 하나는 약제와 연관된 부작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었다는 거죠. 반감기가 짧은 뭐 비아그라 성분의 약들을 필요할 때마다 한두 시간 전에 복용하는 약 방법과, 반감기가 긴 약물들을 이렇게 소량씩 매일 복용하는 약물의 차이점을 해서 임상시험을 통해서 근본적인 발기부전의 치료, 또 전립선 비대증의 배뇨장애 증상을 개선시키는 약제로서 적응을 했고요. 추가를 한다 그러면, 지속적으로 이 약제를 소량씩 복용하는 것이, 이 약제가 개발될 때맨 처음에 이제 협심증, 심혈관계에 이제 보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성을 입증을 하고 장기간 복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 장점이 추가가 돼서, 그다음에 심혈관계에 대한 보호와 약제 연관된 합병증을 줄여서 안전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하는, 매일 먹는 약제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습니다. 비뇨기학 TV 이용이었습니다.